예, 2021년 소띠 운세 양력 10월달, 11월달, 12월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힘차게 달려왔던 걸음이 잠시 잠깐 쉬는 운세가 양력 10월달에 시작이 되십니다. 왜 멈춰 있냐? 우선은 내가 원했던 소식 자체가 늦게 들려오기 때문에 쉬면서 관망을 하셔야지만이 그게 좋은 결과가 될지 나쁜 결과가 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잠깐 멈춰가지고 진행을 멈추고 관망을 해라. 그렇다고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되시고요.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셔서 수술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약물로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수술을 하시든 약물로 치료를 하시든 간에 생명에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생명의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 걱정거리가 생기는 달이 양력 11월 달이다라고 판단되시고요.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양력 12월 15일부터 16일 사이에 왼쪽 다리 부분에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다칠 수가 있다. 이게 하루나 이틀 정도 갈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만 몇 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약간 조금 높은 데는 조금 천천히 가시면서 주의를 하신다면 다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고 편하게 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소띠 같은 경우는 사실 3년 내내 삼재가 들어와서 쉬운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라 판단되시는데요. 그래도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 지나면서 이제 2022년이 밝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삶으로 갈수 있는 운세가 열리시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2021년 양력 10월달, 11월달, 12월달 소띠 운세였습니다. 벼락 때문에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